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정진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다사다난했던 올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모교를 성원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의 고향 모교를 그리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우님, 다시 고조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렵게 모임을 가지신 지구의 교우님들, 또는 개별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교우님들 모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는 마음만은 더욱 애틋하리라 믿습니다. 모교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어려움이 많지만 교우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본격화된 온라인 언택트 교육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협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교가 가진 교육 연구 역량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인류가 처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학교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교회와 함께 진행한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기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고대가족 많은 분들이 긴급생활지원장학금과 온라인 수강환경 지원에 쓰일 12억 원이라는 큰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를 무상대여해 주시고 마스크, 소독제 등을 기부해 주시는 등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우리 학생들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위기의 시기이지만 고대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민족대학의 소명과 세계대학의 사명을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모교는 학문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과학과 등 6개의 첨단 분야 학과와 AI 대학원을 신설하였고 창업 지원 및 비교과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형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의료원의 비약적 발전과 세종 캠퍼스의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지만 고려대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의 이러한 발전과 혁신의 결과 올해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세계 69위로 도약하였고 동일기관의 아시아대학 평가에서는 최초로 국내 대학 순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영원히 새기고 있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의고대,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앞세우는 사람고대,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화합고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리서도 모교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돌아보고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우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이 가득 찬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